자, 이 보통 이제 관련된 영상은 푸티지라고 하죠. 지금 비디오 오디오 중에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애들을 좀 모아봤어요. 요즘은 뭐 새로 영상도 있고 다양한 크기로 해서 영상들을 만들어내는데 표준이 되는 영상 하나를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국제무용제의 기본 영상들이고요. 위에 그 보기라는 폴더 옵션 중에 세부 정보창을 띄워놓으시면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부 정보창, 이걸 체크해 주신 것과 안한건 차이가 나요. 체크해 주면은 얘에 대한 영상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23초 분량이구나. 그리고 1920에 1080. 이게 여러분 촬영한 영상들이 보통 요만한 크기고, 이걸 풀 HD, FHD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너도 그래. 나도. 예, 다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근데 이거는 누가 편집했는지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즈랑 너무 틀려요. 아마 직접 촬영한 거 그냥 올렸나 봐요. 이런 경우는 얘가 먼저 껴들어가면은 얘 기준으로 해서 시퀀스가 세팅이 돼버려요. 자, 그런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할 때는 기본이 되는 영상 그리고 꼭 확인해 보셔서 잘 찍었군. 카메라로 찍은 걸 그대로 잘 편집한 거고 이건 최악입니다. 이거는 이미지라 당연히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까 편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꼼꼼해야 돼요. 일단 편집을 하실 때는 가져오실 때 물론 이제 컨트롤 I를 눌러서 본인이 가져오고자 하는 영상 중에 어떤 게 이제 주된 영상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가져왔다고 쳐봐요. 폴더체 가져와야지 가장 깔끔해서 거기에 뭐 메모장이나 거기다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넣는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 그리고 영상을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다운받았던 영상들이 요걸로 보시게 되면은 리스트로 보면은 이걸 좀 펼쳐서 볼게요. 윈도우 키 그쪽 왼쪽에 물결 치시기를 하면 좀 크게 보이는데 여기도 정보가 보여져요. 다 틀려. 초당 30프레임짜리부터 초당 25프레임까지 다 틀려. 일단 틀린 건 이거는 워낙 다양한 그 픽사베이 작품이라 그렇고요. 시간대. 여기 이 크기가 요 끝부분에 나옵니다. 어때요? 일정한 영상을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는 4K, 4000픽셀에 가까운 걸 4K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2세대 영상이에요. 2세대 영상. 그래서 보통 요 크기로도 유튜브에 올리긴 하는데, 720p라고 하는 이름을 꼭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크기는 이제 동일한데, 이건 문제 없어요. 리스트 이걸로 보면은 안 보이죠. 이 자체만 영상만 보니까. 그래서 요걸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자, 무용재 영상을 제가 편집하듯이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물결 정보가 또 크게 보이니까. 아이고, 이게 좀 답답하신 분들은 이게 더 편하긴 하죠. 한 단계 나가 보겠습니다. 이 폴더별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이거 잠깐 닫아 볼게요.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띄워놨다가 이렇게 닫히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난 너한테 먹여줄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미지로 시작하면 이 이미지 크기에 맞게 바뀌기 때문에, 기본 영상, 이 중국 영상, 이 중국 영상이 아까 보여드렸던 크기가 틀린 애예요. 보겠습니다. 얘만 왜 이래? 이미지는 어차피 안 맞아. 얘만 왜 이래? 얘로 시작하시게 되면 딴 애들이 크게 잡힐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얘로 이미 시작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자, 물결치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 볼게요. 중국 영상을 이 화면에 던지면 여기서 바로 던지면 안 돼요. 왜냐면 영상은 꼭 여기를 거쳐서 벌써 봐도 품질이 떨어지네. 여기 찌글찌글 보이죠? 찌그리 영상이야. 찌그리 잡채야. 부대찌개.
그건 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얘를 집어넣으면서 편집할 때는 범위를 정한 다음에 여러분 영상 보실 때는 항상 플레이하다가 멈춰보고 괜찮은 장면을 아 여기 너무 괜찮아 이 키가 익숙하지 않으면 직접 누르세요. 근데 이 4분짜리로 60초 영상에 얘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와서 자기가 범위를 지정해서 보통은 던지죠. 근데 이때부터는 화질이 떨어지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들어갔습니다. 중국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폴더 밖으로 나가보세요. 중국어라고 써 있죠.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자, 한번 이렇게 크기가 틀린 거로 시작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퀀스를 제가 알아서 잡아주는데 마우스 오른쪽 시퀀스 세팅으로 가볼게요. 자, 이러면 현재 이 영상 때문에 이루어진 사단이 이렇게 보여요. 너 사단 났다. 응? 이게 뭐니 이게? 야, 이거 대회는 아니 지금 우리 납품을 해야 되는데. 아, 자료 받은 것 중에 얘부터 나는 너무 괜찮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 854야.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남은 영상들이 아주 커지게 보인다거나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도 앞에 전이에서도 그런 예를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거, 일단 이거는 들어갔던 건 얘로 시작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엔터키를 쳐서 예로 시작하면 안 되지만 신2라고 신1이라고 해볼게요. 신1 해외라고 하겠습니다. 해외 댄스 팀들이 여기서 하는 장면이라고 치고 해외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잘하면 이거 이 얘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 안 해도 돼요. 어때요? 1920에 1080으로 돼 있죠. 나는 어떡하지? 이미 끝났어. 아, 끝난 건 아니니까 잘 봐주세요. 이제 해외는 이 찌그리 영상이라고 했지만 사이즈가 찌그러졌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넣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오디오는 빼야 되니까 컨트롤 L. 왜냐면 우리 음악으로 집어넣어야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국 영상이 일을 벌린 거예요. 이 영상 더블 클릭. 꼭 여기서 자기가 범위 여기 타임라인이에요. 똑같으니까 축소하거나 이거는 축소하는 비율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처럼 확대는 무조건 더하기 빼기예요. 가운데 등 더하기 빼기. 자, 여기 범위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시면 아무 데나 놓고. 클리어 인앤 아웃 여기 범위 사라지니까 어쨌든 영상에서 제일 멋진 장면을 60초 분량에 19초 지금 이제 아니요 19분 16초짜리 이거 못 누는 거니까 항상 꼭 보시면서 어느 장면을 넣어야 될까 그래 저손 속에 글씨를 보이게 하자 그래 좋아 이거는 확대하는 거니까 이건 스크롤 바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일단은 넣어보겠습니다. 얘 앞장면입니다. 손장면. 잘 보세요. 비디오만 이렇게 던지셔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 문서 끝은 무조건 엔드입니다. 여기다가 요 콤마, 인서트 요 장면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막 집어넣어서 그런데, 컨트롤 L 밑에 제가 얘 앞장면 볼게요. 얘 앞장면. 그냥 홈은 문서의 앞. 시퀀스는 홈입니다. 문서. 문서의 앞. 이건 문서 뒤. 얘는 시프트 홈. 이 장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아까 그 찌그러진 영상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벌어져요. 와. 그러면 일단 내가 작업을 잘못한 거구나. 작은 애를. 그러면 이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고 해서 자동으로 맞춰야 되는 작업을 그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누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맞게 나왔죠. 근데
본래 이거랑 안 맞아서 그래. 요거랑 안 맞아서. 자, 이거 큰일 났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 일단은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문제였어. 자, 이런 경우는 보수를 해야 돼요. 뭐 수리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아, 좀 와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그러니까 너그 영상을 보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시퀀스 세팅으로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문제 있는 애의 시퀀스 세팅으로 찾아가서, 요 부분을, 위에서 미안한데요. 1920에 1080으로 바꿔주세요. 16대 9로. 바뀌었죠? 바뀌어 있죠? 어우, 다행이다. 출품을 해야 되는데 A3가 아니라 A4로 한 거랑 같은 그 크기가 완전 틀린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경고가 나와요. 보고 있는 포맷에서 화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자, OK 눌러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영상 보겠습니다. 문제 없어졌죠? 그죠? 여기 보세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근데 얘는 그 찌그러진 영상이다 보니까 얘가, 부득이하게 굳이 영상을 그 크기를 확인을 못 해봤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된 영상들이 표현돼서, 아, 근데 벌써 느껴지고 있네. 찌글찌글한 느낌. 품질이 안 좋은 영상이에요. 뒤에 영상들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용재 자리에 가서 다음 뭐로 하지? 이거 했으니까 요 장면을, 이거는 얘가 이제 화근이 됐다는 거고, 영상을 보시면서 항상 범위 지정한 건 항상 나타나니까 내가 컨트롤 L 너무 하기 싫은 분들은 엔드 좀 이쪽 타임라인 자리 메인 자리죠. 여기 있는 이 비디오 드래그 옵니 이것만 여기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딱 들어가고요. 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시프트 홈 앞장면과 이 앞장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장면이 이제 요 영상에서는 이 앞장면이죠. 어때요? 비율 똑같죠? 아, 이제 보수가 끝난 거예요. 어우, 한수. 아주 그냥 한숨 돌렸네요. 드디어 얘는 고친 거예요. 얘도 그렇게 해서 저는 고친 겁니다. 자, 그래서 무용재 영상 장면은 무용재 무용 위주로 씬2 이렇게 작업한 거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씬2 그냥 떠. 이건 영상 편집 중인 게 이대로 뜨는 거니까. 여기를 원래 닫을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오프닝 따로, 오프닝. 그 다음에 엔딩 따로 해서 씬을 1, 2, 3로 작업하시면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야, 에이, 편집 다 끝났니? 나한테 프로젝트 파일 주던가 아니면 MP4 나한테 보내줘 한다면 이것만 나가. 이것만 나가서 할 수가 있어요. 씬2라고 하는 요거는 시퀀스입니다. 영상이 아니에요. 시퀀스. 자, 그리고 오프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따로 준비한 뭐그 부산 국제 무용제니까 부산과 관련된 요런 영상들 한번 푸티지로 생각해서 따로 폴더체 부산 아니면 엔딩 이렇게 따로 준비해서 거기에 관련된 애들을 똑같이 폴더별로 일단 가져와서 개별적인 편집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런 예를 위해서 제가 영상 몇개 모은 거를 씬 1, 오프닝 이렇게 따로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 이제 씬, 무용하는 장면의 씬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음식은 뜬금없이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컨트롤 I. 어디 갔노? 보겠습니다. 부산 장면이 보이네요. 이미지도 있고 많이 있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놔야지 작업하기 좋다. 동시에, 여기에 프로젝트 파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상한 물음이 나와요. 아이콘 뷰가 훨씬 보기 좋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이 작업할 때는 여기 X를 눌러서 무용 작업은 그만. 그래요, 알았어. 저 부산 장면인데 영상이 이게 뭐야? 이거 영상 크기 알아? 잠시만. 물결을 치고 파도를 치면서 여기 있잖아. 이거고. 나 이렇게 준비했지. 그래, 이런 영상 크기가 딱 맞아야 돼요. A4 용지에서 작업할 때, 복사 용지에서 할 때, 시험지 크기에 큰거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건 미리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크기는 다 확정돼 있고요. 아이콘 뷰로 해야지 잘 보이니까 이거구나. 이 영상입니다.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 더블클릭. 자, 다 써야 될지는 대충 훑어보시고요. 이건 10초 분량 정도 잡아야 될것 같아요. 10초나 5초. 오프닝이 20초, 막 40초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럴까? 딱 던지면서 C라는 이 영상이 가면서 C라는 신호를 만든 거예요. 시퀀스를 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꼭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아니면 혼란스럽게 합니다. 야, 이게 아니잖아. 샵하고 2번 오프닝은 누가 따로 작업하고 있지? 이렇게 따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아, 오프닝 시작. 아, 1번이잖아. 1번 서로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맞지? 맞다. 자세히 시작해 보자. 오프닝은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해 봤는데, 이거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이미지는 그 뒤에 넣어도 돼요. 알아두세요. 이미지부터 시작하면 안 돼. 자, 저기, 미안한데, 얘도 드론 갖고 찍은 거라 멋진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잠깐, 여기까지 써먹자. 요거는 맨 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건 나중에 제거하면 되니까, 엔드. 엔드, 여기 보이는 거는 요거 누르거나, 그럼 요 뒤에 삽입이 되는데, 요때 이렇게 삽입하면 안 돼요. 이거 주의할 거 있어요. 콤마는요, 요 자리에 이걸 누르면 기존에 덮어버려요. 으이씨, 준비 다 했는데, 너맨 뒷장 엔드에다가 넣으라고 했지. 쏘리. 쉼표. 쉼표는 여러분 작업을 좀 쉬게 하더라고요. 좀더 쉽게. 쉽게? 쉼표. 오케이. 근데 앞에가 너무 허하다. 검은 야경이 보이면서 샥 불꽃놀이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자릅니다. 지금 벌써 5초 넘어가고 있어요. 너 5초 안에 저 오프닝 뜬다고 했는데. 그러게. 네. 특별한 일 아니면 컨트롤 K입니다. 으휴, 이 바닷가에 차 지나가는 게 우리가 구경거리는 아니거든요.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적절한 장면. 벌써 1초네. 그래요. 잠깐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 오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버한 부분은 조금 조절하거나 많이 고민하면서 시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그냥 또 하고 있습니다. 야경 장면에 불꽃놀이.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쓰면 되게 멋있대. 난딴 사람들 만든 거 보니 멋있더라. 그래? 오케이. 이거 블렌드 모드라고 너할줄 알아? 모르는데. 블렌드 모드는요, 야경.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좀 껴놓을게요.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4초. 4초. 오케이. 5초 지점이 어디야? 이거 잘 보세요. 5초 지점. 5. 엔터. 이게 5초 지점이 여긴가 봐. 으유, 5초 지점 맞춰주마. 이런데 어떻게 하지? 트랜지션이 최고예요. 얘들 컨트롤 L. L. 링크를 풀어주는 거고. 됐다. 트랜지션 한번 해야지. 이펙트에서 주셔야지 돼요. 이펙트. 디졸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붙잡고 꼭이 뒤붙더라. 꼭 찍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해요. 요 창이 제일 중요한 창이고 나머지 그게 필요는 없어요. 딱 잡고 이게 밉니다. 여기 보이죠? 기죠? 그 동계 올림픽에 미는 거 그거 뭐지? 컬링. 그리고 컬링이 아니라 이렇게 훅 미는 거야. 0.5초와 0.5초 그냥 툭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구경을 해야 돼요. 플레이 버튼.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는 잠깐 보여야 될것 같아요. 이미지랑. 이렇게 이미지가 퉁 치고 아무런 큰 필요가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리플 딜리트로 이렇게 애들을 이거 중간에 이렇게 메꾸던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애들을 빼던가 틈이 있으면 리플 딜리트 이빈 여백을 잔물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플 딜리트. 이게 너무 귀찮을 때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을 줄여줘요. 요거 다른 애는 없고 영상 편집할 때가 제일 적절한데요. 요거는 앞부분 찍고 이렇게 잡아 빼면 이렇게 끌고 밀고 근데 이 틈은 좀 없애야 돼. 이런 상황에 있으세요. 이거 누르고 딜리트 하던가 리플 딜리트 하던가 이때 얘를 이용해서 밀당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밀당이 돼. 밀당. 근데 이렇게 너무 좁으면 얘는 보여줄 틈이 없어. 그러니까 미안한데 야야 니가 해라 니가 어이구 너 이렇게 자질 많이 차지하고 있어 어때요? 안 배는 된것 같죠? 아 이제 이건 툴은 바로 잡아야 돼요. 요 그때 외에는 안 써요. 오디오 껴 있을 때는 안 씁니다. 오케이 요거는 너무 좁으면 이렇게도 해줘요. 여기서도 할 수도 있어요. 줌잇으로 해주시는 게좀 좋을 수도 있겠다. 줌잇. 지금 확대해서 작업하면 눈이 피로도가 덜하더라고요. 5초 지점은 좀 마커 좀 찍어줘봐. 5.0. 아이고 얼마 안 남았네. 마커 좀 찍어줘봐. 아 여기까지? 오케이. 아 고마워. 자 이제 시작과 끝은 트랜지션 주지 마세요. 시작과 끝은 트랜지션 주지 말고 사이만 줘. 자, 엔터키 쳐서 렌더링. 엔터. 렌더링이 구석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싸. 이때 부산국제무용제가, 아유, 좀 부족하면 영상을 좀 줄이면 돼요. 무용 영상을 좀 줄이시면 돼요. 생각했던 거보다 좀 아마. 자, 근데, 예. 너 블렌드 모드라고 알아? 원래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건데, 얘 앞에 이거는 이 타임라인 작업할 때 문서 앞을 홈, 문서 뒤를 엔드, 그리고 이맨 마지막 그러니까 뒷장이라고 쳐봐요. 뒷장의 앞부분은 시프트는 이동한다는 뜻이 있는 키보드입니다. 시프트 누르고 홈, 요 앞에 맞춰서 이 영상이 뭔데? 이 영상이 뭐 있잖아. 뭐빛 같은 게 지나가면서 막 글자가 부산국제무용제 그런 거 어때?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서부터 쓸까? 아 여기서부터 쓸게요. 그래 여기서부터 얘가 15초예요. 15초라 못 써먹어 다. 짱 지나갈 때 여기서부터 써야 되겠네. 시간이 너무 좁은데. 네, 일단은 넣고 봅시다. 이 비디오만 던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고. 이거 부족하다. 부족하다. 에이, 잘라보겠습니다. 5초는 되게 짧아요. 아니면 이걸로 밀어붙여도 되고. 자, 그러면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이펙트라는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효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애들 조절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방금 요거 할 때도 보여드렸죠, 그죠? 이렇게 주면 양쪽 맞춰주는구나. 오케이, 좋아. 근데 왜 이때 얘를 쓰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 누르고요. 영상 크기가 안 맞았을 때, 내 취향대로 안 나올 때, 얘를 누르고, 요걸 찍어볼게요. 이상한 게 보이죠? 왜 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날 찍은 거야? 아니. 안 보여요, 보통. 왜? 이거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도 똑같이 나와요. 이것만 찍어볼게요. 모션, 우리말로는 움직인다는 뜻 아니에요?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네, 좀 늘려봐. 그래, 이것도 조금 늘려보고. 요거를 위에다 이렇게 걸쳐보고. 아, 이게 근데 딱 마땅한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딱 좋아. 손때만 안 보이고. 누르고 모션을 찍으면 그냥 우리 파워포인트도 물건 움직일 때 애들이 막 포토샵에서는 뭐 어떻게 하죠? 컨트롤 T. 애 자꾸 움직일 때 좋잖아요. 크기 조절할 때. 근데 일단 깔긴 깔았어. 이거 이 장면은 오프닝 말고도 방금 전에 씬두 번째 씬 2의 무용 장면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데가 안 맞아. 어때요? 안 맞죠? 품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야, 얘좀 없애면 오프닝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야, 왜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늘려봐. 그래, 딱 좋아. 화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좀 축소해서도 보고. 이럴 때 많이 써먹어요. 얘도 찍어볼게요. 꼭 이걸 누르셔야 돼요. 야, 조금 느리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 타이틀 보기 할까? 그냥 파워포인트에서는 물건 찍으면 그냥 잡히잖아요. 이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크기 좀 줄이던가. 여기 뭔가 쓰려고 준비한 거예요. 자, 환영합니다. 잠깐만 다른 것도 볼게요. 꼭 가서 위치에서 꼭 봐야 돼요. 얘는 괜찮다. 얘는 글쎄요. 이 장면은 나중에 빼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중복되는 영상이. 예, 보셔가지고 이제 크기 같은 거 조절하실 때 괜찮아요. 여기 너무 중복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 예. 자, 세이브. 이거 건든 거예요. 이거 조금 건들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건들었으니까 엔터 쳐. 엔터를 꼭 치셔야 돼요. 여기다 놓고 엔터. 렌더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렌더링 중이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빨갛게 돼 있으면 나중에 영상 한참 기다리고 한번 또 보시고요. 자, 지금 씬두 개가 열려 있네요. 이런 상황, 파워포인트 말고 여러분 엑셀 같은 데도 보면 밑에 시트 1, 시트 2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자, A 오프닝. 왜? 아, 방금 이거 내가 알긴 알았는데 얘 이거 오파서티라고 너 알아? 너 포토샵 배운 적 있지? 있지. 투명도 같은 거 알아? 알지? 여기서는 한국어에서는 이거 불투명도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땡기던가 이렇게 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겹치면서 부산국제무용제 진짜 좋겠다. 여기 이 투명도는 건들지 마세요. 언두. 요거. 노말 밑에 있는 애들 잠깐 보세요. 포토샵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뭐 멀티플라이 스크린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야. 자, 이거 집중. 현재 불꽃놀이처럼 배경이 어둡고 빛이 보이는 애는 스크린 모드. 투명도 없이. 자, 화면 보실까요? 자, 불꽃놀이 장면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타이틀만 얹으면, 글씨만 얹으면 최고예요. 어때요?
이거 남들이 만든 효과는 좀 좁다. 아까 막 잘라서 그래요. 에이. 영상을 좀 물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봐야겠다. 엔터. 그래서 저 너무 짧죠? 거기에 부산국제무용대. 영상을 댄스 영상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샥 하면서 부산국제무용제 저 빛이 지나갈 무렵에 좀더 길게 빼야겠습니다. 자, 이게 포토샵 배우신 분들은 영상 작업하실 편합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영상 꼭 여기 이펙트 컨트롤 이거 안 누르고요. 블렌드 모드 노말이 아니라 스크린 말고도 라이튼 컬러 다지 포토샵 시간에 했었죠? 오버레이는 아니고요. 바로 이 동네 스크린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영상 이미지도요. 원한다면 조금 어둡게 주면 여기 조금 어둡게 줄때 요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좀 나와요. 그죠? 어두운 분위기 나오죠? 한번 분위기 보겠습니다. 야, 너 완전 시커멓으면 어때? 글쎄요, 너무 어두운데? 아이, 직접 찍어줄까? 한40 어때? 40도 뭐 부산 느낌은 나오는데 다리가 두 개가 겹치네요. 이건 다리가 없어도 될것 같네요. 오프닝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었던 소스 갖고 써먹는 효과들입니다. 자, 됐네. 여기다 글자만 얹어주면 최고죠. 블렌드 모드 중에 특히 검고 빛이 있는 애들을 많이 써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다리와 이 다리는 두 다리가 보여서 이 앞에 있는 다리는 빠져도 느낌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얘를 일로 옮기면 어떨까요? 잠깐 구경해 볼게요. 아, 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자, 볼게요. 와, 봐봐. 섬광이 지나가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근데 너무 많이 써먹었네요. 괜찮죠? 원래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좋아서. 네, 이 친구는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어서 이런 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블렌드 모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너 갑자기 보이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놓고 틀어 볼게요. 얘도 이거 덮어줘야 되겠다. 이거 그렇게 많이 써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서서히 보여야지 멋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타이틀만 얹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씨 요소죠. 글씨 요소. 서체는 제가 프리미어 3편에 큰 타이틀 작은 자막. 네, 여러분한테 그 눈누에 있는 서체들 연결해 드렸던 네, 그걸 좀 참고로 보시면서 서체가 설치가 돼 있고 그러면 여기다 오프닝만 여러분들이 템플릿. 자, 글씨를, 요번에 이거 할 때는 레거시 타이틀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글자인데 좀 크고 예쁘게 구성만 되면 되기 때문에, 레거시 타이틀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데 넣어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얘는 잘 활용하면 얘를 다른 형태로 활용해서 엔딩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용재는 가운데 있는 영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AI 화일도 보여드렸는데, AI 화일을
예, 요 파일인데 이것도 그냥 밑에 따로 이렇게 가져와 있거든요. 벌써 영상이 보여지네요. 어우, 오프닝 너무 멋있다. 멋있지. 자, 여러분들 블렌드 모드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겠고. 자, 폴더 속에는 시퀀스 안 만들자. 아유, 인제 왔네. 얘는 들어가기엔 너무 어둡네요. 여기 분위기 보세요. 얘는 들어가기 안 어울리죠. 들어가기 안 어울려. 일단은 끌어는 봤는데, 굳이 꼭 써야 된다면 알아두세요. 영상은, 여러분 종이는, 여러분 프린트 하실 때 문서 사이,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 겨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여요? 하얗게 보이지 않아요? 종이는 하얗게 백지 나오잖아. 틈 사이 공간 띄워놓고 뭐, 메모라고 넣거나 그런 거 보통 넣기도 하잖아. 영상은 시큼해요. 시커먼 타입이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컬러매트라고 하는 종이 하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굳이 이 로고를 써야 된다면, 현재 이 화면에서는 이 무용재 이름이 눈에 안 띄잖아요? 당연하죠. 어두운데. 아니, 얘가 여기 있어도 안 떼요. 어떻게 잘 보이냐?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걸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프리뷰에서는 검은 배경이 너무 싫을 때는 여기 보세요. 종이 모양. 자, 이게 잘 보세요. 종이 모양을 누르고 컬러 매트라고 있어요. 컬러 매트. 자, 이게 뭐냐면 화면을 꽉 채우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언가 어떤 컬러든 만들었다가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검은 걸 피하는 컬러 매트. 그냥 OK 누르시고 여기서 색깔을 하얗게 하면 무용재 이름이 눈에 잘 띄지 않을까요? 그쵸? 이름은 여러분 주고 싶은 대로 줘도 되고, 아니면 뒤에 뭐 1, 아니면 다시 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종이 생겼죠? 잘 보세요. 아, 여기 뒤에다가 얘를 딱 넣어보겠습니다. 요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완전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자, 지금 제 생각보다는 저 불꽃놀이를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분위기상 이런 분위기는 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컨트롤 K면 비디오 1만 잘려요. 얘까지도 자르러 고생을 해야 되니까. 드래그, 컨트롤 K. 리플 딜리트. 이건 어쩔 수 없는 리플 딜리트 해야 돼. 자, 요게 오프닝 만드는데 혹시 쓰신다면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위에 올라가는 게좀 낫겠다. 왜냐면 이 위에 비디오는 3번까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주차 공간이 한다면 빈 주차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지금은 트랜지션만 처리하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뜬금없죠? 뜬금없잖아, 그죠? 이건 로고, 여러분 보셔가지고 잘 결정을 해주세요. 이둘 길이는 뭔가 맞닿아야지, 배치점도 맞닿아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닿으면 트랜지션을 쓰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아니, 너도 좀 분위기 있게 좀 해봐. 뭐 할까? 뭐, 크로스 줌이라고 쓰던가. 너 로고잖아. 넌좀 뒤에 나와. 분위기상. 미리 나와 있으면 멋이 없거든.
결국 트랜지션만 써버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멋져. 음악 깔아주면 좋지. 오, 느낌 나오죠? 느낌 나옵니다. 18회 국제무용제. 18회가 좀 빠졌군요. 여러분, 일러스트 할줄 아시나요? 일러스트에서 글씨 쓰는 거할줄 알면 제 18회 국제무용제. 아, 맞다. 나 일러스트 할수 있다.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 파일을, 일러 파일을 바꿔주시면 그렇게 꽝 뜨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붙을 수 있는 애들끼리 붙여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9초 정도 좀 차지하고 있네요. 아예 10초 잡고 뒤에 영상들을 조금 좀 마무리해서 9점 엔터, 9점 엔터. 이 9초 지점이 딱 여기네요. 9초 지점. 네, 이 편집할 때가 손이 제일 많이 가서. 예, 뭐 시간은 조금 오버하더라도 나중에 뒷 영상이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 뭐 느낌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인트로 장면을 한번 뒤에 그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겹겹이 뭔가 보여지는 듯한 느낌으로 뭐잘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오프닝. 물론 이제 무용재가 이렇게 위에 있고 밑에다가 뭐 관련된 그림들이라든가 여러분 포토샵에서 마스크 같은 거 하신 적 있죠? 그런 PNG 이미지를 하얀 배경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넣으셔도 돼요. 사이즈 아시죠? 현재 사이즈 아신다면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PNG 아니면 PSD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너무 위에 뜬것 같아서 얘 잡고 여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게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모션 이 마크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올리시면 위치를 세로로 올릴 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세요. 컨트롤 누르면서 물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잡고 오케이. 뭐 여기 포토샵의 배경으로 이렇게 뭔가 넣는다거나 마스크가 한 PNG. 네, 그런 이미지 작업한 걸 가져와서 쓰셔도 좋은데 층을 봐요. 층을 더 위에 이렇게 올리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너무 많아지면 복잡해져.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층을 위에 만들어서 얘도 올려볼게. 막 생겨. 생기면 약간 뭐라 계단같이 내가 뭐 이거 보시면 계단같이 보이지 않아요? 얘가 보이고 그다음에 얘가 보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거니까 너무 많이 만들면 지저분하니까. 예, 오프닝이 멋있으면 댄스 장면을 좀 줄이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 좀 너무 허한 거야. 허해서, 예, 바로 요 장면에 이거를, 글쎄요, 이거랑 어울리는 그림이 뭐가 없을까? 여러분한테 스틸 이미지 가르쳐 드린 적 있죠? 카메라 찍는 거. 그거 요럴 때 쓰면 적격이야. 너무, 맨 뒷장은 시커멓게 보이니까 방향키 왼쪽 이걸 찍어주는 거야. 카메라로 찍어서 야 포토샵을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여러분 포토샵 조금 하거든? 아니죠. 뭐 자격증 시험 따야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할수 있어.
어딨지? 보이는 자리. 이거 어차피 같은 동네에서 하고 있으니까 요 동네다 그냥 할게요. 이게 서 오프닝 장면이다. 너무 꽤 긴데. 어쨌든 가져오는 건 하지 말고 일단 찍어서 내보내고 이 느낌을 포토샵에서 난 어떤 배경으로 PNG로 만들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시면 진짜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자, 현재 그림은 꽝 하는 것까지는 좀 보이긴 하죠. 가운데가 들어가야지 좀 예쁠 것 같지만 약간 위로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꽝.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자, 포토샵에 그 백지를 열어놓고 거기에 어떤 느낌이면 좀 좋을까? 그걸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가 배웠던 걸 충분히 활용하는 거예요. 자, 포토샵을 띄워봤고요. 관련된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디다 놨는지 자기가 기억해야 되겠죠? 아, 이거 띄워봤어요. 야, 이런 느낌 어때? 아,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넣어주면 어때? 이 그림을 넣을 만한 영역을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네모난 선택도구로 범위를 지정해 봤어요. 이 정도의 이미지나 이런 걸 두면 멋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략 제가 임의로 컬러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골랐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응, 이런 느낌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 이미지도 마스크 작업이나 이런 걸로 약간 띄면 어때? 아, 굳이 그럴 것까지야. 아, 왜? 이미지가 있으면 쓰면 좋죠. 거기 이미지 수집한 거에 무용재 중에서 이미지 수집한 게몇개 있더라고요. 여기 이미지들 눈에 띄는 것 중에서 합성이 좀 가능하면 좋고 아니면 다른 그림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아요. 일단은 그림을 하나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땅한 이미지가 다 누워 계시네. 자, 어쨌든 제가 요만큼을 가져가서 카피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다 누워 있는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합성 같은 거 우리 배웠잖아요. 컨트롤 T. 오디오 이런 느낌.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일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경을 안 보이게 하고, 여러분 포토샵에서 빈, 자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빈 투명한 배경 없애는 거할줄 아시죠? 트림이라고 기억나요? 트림, 그렇지. 이때 요 아기자기한 크기에 맞게. 이미지로 가서 트림 한번 해볼까? 탄산음료 마시고 맨 이거야 맨 위에다 놓고 오케이 이렇게 그래 이렇게 놓고 뭐또 가져올 거 없어? 약간 투명하게 해서 요번에 좀 사람 움직이는 걸로 해봐. 네, 아 이걸 쓸거 그랬네요. 자 카피. 얘 빼고 일단은 붙여놓을게요. 얘는 가시바 어떤 한 해는 블렌드 모드를 써야 되거든요. 얘를 블렌드 모드 써야 되거든요. 멀티플라이 아니면 왜 이거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죠. 약간 투명하게 할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하나하나가 좀 고민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컨트롤 T? 억지로 느려야 되겠네. 컨트롤 T? 오케이. 이거를 T라고 한번 저장해 볼게요, T. 세이브.
타이틀 D라고 해야 되겠다. 자, 됐고 타이틀 D를 갖다가 여기다 잘 배치해 보겠습니다. 많은 게 들어가면 멋있죠. 근데 손이 가는 게 우리가 싫어해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공간에 넣으면 뭐 하니까 여기 프리미어에서도 이거 보실래요? 홀더를 이렇게 뉴 빈을 눌러서 지저분한 애들을 이렇게 넣어보고 누구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뭐라고 하지? 이건 뭐 이미지들 여기다가 아 이것도 이미지 같은 걸로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컨트롤 I 방금 전에 저장했던 위치에 가서 여기다 타이틀 띠 포토샵 파일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지금 안 보여서 그러네. 예, 네, 자, PNG면 제일 좋죠.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나오게 꾸며봐야지. 위치가 좀 겹치는 것 같네요. 타이틀이랑 그림이랑 싸우고 있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타이틀 띠 잡고 오션 누르면서 아까 컨트롤 잠깐 보여드렸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잘 내리셔도 되고요. 자, 볼게요. 하얀 백지보다는 훨씬 느낌이 좋아요. 근데 얼쭘하게 뜬다면 디졸브. 이 디졸브만 소개하는 것 같네. 어쨌든 디졸브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층계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이거 최종입니다. 쿵쿵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엔터. 자, 쭉. 지금 보니까 이제 앞에 제가 오프닝 장면을 시퀀스인데 이제 씬 1, 뭐 오프닝, 씬 2, 무용. 이게 이제 무용지의 영상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 많이 하다 보면 막 복잡해집니다. 오, 니가 원, 투, 좋아요. 그리고요, 좀 다른 느낌으로 만약에 꾸미고 싶다거나, 이런 분위기인데 후반에도 이런 분위기로 나와야 될것 같다. 여러분, 컴퓨터가 좋은 게 뭐냐면 복사거든요. 프리미어에서는 듀플리케이트, 애프터 이펙트도 듀플리케이트, 포토샵 역시 다른 이름 저장이나 레이어를 컨트롤 J, 비하 카피하는 이런 느낌. 자, 보실까요? 저는 순간 이 느낌을 마우스 오른쪽, 듀플리케이트. 아, 왜? 오프닝이 아니라 이거는 3번 엔딩으로 하려고. 그래?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엔딩이라고 바꿔봤어요. 자, 엔딩 더블 클릭해 볼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쌓여 있네요. 근데 대부분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후반부에 이 느낌만 보이고 싶고 이 뒤는 앞에는 이제 필요 없어. 없애고 싶었어요. 새로운 변신이 되는 거죠. 뭐 트랜지션도 필요 없어. 트랜지션 어떻게 없애는지 아세요? 이거 찍은 다음에 딜리트. 요거 찍어서 딜리트. 이런 경우는 그냥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 K를 모두 컨트롤 A 눌러주고 찍은 다음에 땡기는 게더 빠릅니다. 엔딩은 뭐뭘 보여줄 건데? 일단 아이고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게 귀찮습니다. 모션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서 그렇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뒷부분을 예견했을까요? 뭐 글쎄요. 마땅히 또 가져왔는데 위치가 또 애매하네. 네, 뭐 D로 할까요? D로 해서 좀 줄여볼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저는 스토리보드를 좀안 짜고 한 거라 약간 뭔가 계획이 없죠. 계획이 없습니다. 부산 국제 무용제 보면은 뭐 일정이라던가 여러분 포스터에 하셨던 그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이 밑에 보이고 이거 한 장짜리 JPG를 보이게 할까? 예. 아니면 PNG로 요 크기에 딱 채울 만한 일러스트 작업하는 것도 괜찮고 어디서 작업하는 게 괜찮으니까 요 크기에 맞게 애들을 조절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은 일부러만 지금 좀 고집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포토샵에서 해주면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예. 저는 요 장면을 PNG 이미지로 요만한 칸에 맞게 일정이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서 가져올 거예요. 지금 하얀 배경도 지금 쓰고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 고민은 포토샵한테 역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그림 하나가 하얀 배경 다음에 쭉 보이면서 엔딩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끝에 아 이게 무슨 무용제구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 부분은 이미지로 한번 대체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찰칵 찍어야 되겠다. 아, 이 느낌이 안나 아닌데 맞아요. 사진 한번 찰칵.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왔다 갔다. 같은 위치로 해놓고 여기다가는 엔딩이라고 해야 돼. 엔딩 그대로 써 있는. 이거를 그냥 이미지 PNG로 해서 포토샵에서 이전에 여러분 포토샵 작업하셨던 글씨 내용이나 이런 걸 여기다 던진다거나 포스터가 보이게 한다 이렇게 꾸미신 분도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포스터 한쪽에 보이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나열할까? 이런 식으로. 여기 나열하고 그쵸 여기까지는 그쵸 여기까지는 포스터를 보이게 하고 여기는 뭐 무용재 여기 조그만한 일정 둘을 보이게 하고 어떤 분 보니까 여기 막 주최하는 데를 갔다가 여기 좀 보이게 한다 이렇게 짜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이미지가 제일 나아요. 하얀 배경 보인 다음에 뻘쭘하게 보여도 되는데, 뒤에 약간 늦게 보이게 한다면, 이 컬러매트라는 애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가 보이게 한다. 자, 그러면은, 네, 포토샵을 띄워놓고 뒷작업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엔딩 장면이 너무 허해서 이 타이틀 띠 원본을 좀 원본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이, 어이, 어이. 너 내가 윈도우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두 개를 좀 껴놓고 볼 테니까 너 나한테 이 그룹 한 댕이 나한테 좀 주면 안 될까? 여기 안에다 이렇게 드롭다운 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잘라서 작업했었어야 했는데, 소리. 컨트롤 A, 컨트롤 A 위에 있는 그림 이미지를 좀 잘라서 오던가 그렇게 주지 그냥 막 했네요. 뭐라고 하면서 잘라줘. 이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에서 크롭을 누르면 잘라줘요. 이제 제대로 저장하고 보내줘. 그렇지.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이라. 뭐 하나의 이제 일부가 된 것처럼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 친구를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기가 줄어서 들어갔네요. 그룹 선택. 포토샵 까먹진 않으셨죠? 저 그리고 이 쓸데없는 이 창은 이제 닫아도 돼요. 컨트롤 W. 엔딩이 이제 작업 중인 PSD겠네요. 엔딩에 나오는 뭐 설명이라고 써야 되겠네. 엔딩에 뭐 안내, 안내. 이게 다 끝나면 나중에 이제 작업하는 건뭐 음악 들어가면서 어떻게 얘네들을 좀 표현할까 고민하는 작업들 이런 게좀 그런 것만 남죠. 어차피 이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퉁 쳐서 이미지가 보이는 걸로. 물론 따로따로 보이면 멋있긴 한데. 컨트롤 J, 여기는 하얀 색깔로 채워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게. 너좀 올라가고, 너도 좀 올라가.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공간이 모질란 거야? 이거 찍고, 컨트롤 T. Alt 누르면서 이렇게. 예, 뭐 없어 보이진 않네요. 없어 보이진 않네요. 일정 좀 간단하게 좀 보여주고 세이브.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컨트롤 I를 눌러서, 근데 어디서 항상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 이게 이미지 등등 내가 아까 만들어 놨거든. 컨트롤 I 어디 너 엔딩 왔네. 그렇지, 너는 이미지 등등이거든. 자, 포토샵 파일을 가져올 때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 보실래요? 뭐 글씨가 들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올 머지 레이어 이런 경우는 그냥 퉁 쳐갖고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편하게 시퀀스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의외인데요. 이거 잠깐 보실래요? 포토샵 파일을 가져올 때 1번 머지 올 레이어 그냥 이미지 가져오듯이 가져오는 거야. 나중에 바꾸면 바뀐 대로 나타나. 근데 맨 밑에 이거 보실래요? 시퀀스를 만들어준대. 아이, 그럴 것까지 필요 없어요. 혹시 시퀀스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안에 글자가 레이어별로 살아있다고 해요.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퉁퉁. 예,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일 편해요. 그래, 오케이. 너구나. 너구나. 내가, 네가 바뀐 건 나는 실시간으로 바뀌겠구나. 그리고, 자, 언두. 컨트롤 I. 아, 왜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그래? 포토샵으로 만들면 장점이 있대.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배우는 단계라, 레이어를 구분해 온다거나, 지금은 시퀀스로 가져온다거나, 예. 요거 애들이 막 체크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고급스러운 작업할 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알아두셔도 되고, 일단 한번 OK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딩 왔네? 이거 보세요. 난 이런 거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애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가져와서 너 애니메이션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레이어를 만들어 줬네요. 아유, 이런 것까지는 지금은 나는 안 쓸래. 애니메이션 아직 안 배웠거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편집 부분은, 예, 올 레이어. 이게 그냥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엔딩에 이거 빼지고 내가 준비한 이미지가 퉁 쳐서 얘와 함께 트랜지션으로 뜨게 난 꾸밀 난다. 엔딩은 좀 여유 있게 둘게요. 왜냐하면 얘밖에 없어요. 화려하게 마무리해도 되는데, 자,
그래도 시작과 끝 말고 시작과 끝은 트랜지션 주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여성만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디졸브 이걸 제일 많이 쓰니까 네, 얹어 보겠습니다. 구경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엔터 딱 치고 짠. 음악 넣어주면 나도 이제 좋겠지만 몇 초냐? 4초네. 5초. 5점 엔터. 여기까지는 빼줘야지. 오케이. 땡큐. 자, 신세계가 만들어졌네요. 엔딩 무용. 지금 작업 중인데 막내가 하고 있어요. 전 팀장.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래. 오케이. 무용 잘하고 있지? 예, 지금 20초인데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아, 열심히 해.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집에 가서 일한다고. 자, 이렇게 신별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닫아요? 저는 이제 팀장입니다. 팀장님. 자, 엔딩, 오프닝, 원, 투, 쓰리. 컨트롤 N. 왜요? 나는 지금 나 팀장이거든. 무용재 최종 편집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가시바 이게 내가 작업한 것부터 가져와. 이거는 보통 책에는 안 나와요. 책에는 안 나와요. 실무적인 거예요. 얘부터 먼저 넣자. 좀 맞춰달라고? 그럼 맞춰줘. 체인지.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역시 내가 한건 멋있게 만든단 말이야. 자, 이거 막내. 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 이 녀석. 좀 빨리 좀 만들어 갖고 오지. 다음. 엔딩이 누구니? 네, 저 부사수입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이거. 애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야. 저기 혹시 이틀 안에 막 앞에 타이틀 나오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머리 복잡해. 이 원래 팀별 작업할 때 이런 작업을 해요. 이런 작업을 합니다. 한번 틀어놓은 볼게요. 일단 내가 만든 거는 렌더링 하는데 엔터 키를 쳐놨으면 렌더링 시간이 좀 줍니다. 막내가 문제예요, 지금. 40초, 50초. 지금 걔한테 부탁할게요. 야, 우리 딱 보니까 딱 이만큼이 모자란 것 같은데. 팀장이 시간 꼭 맞춰야 되나요? 맞춰야 되지. 납품하는 거야, 납품. 잠깐만. 너나 빨리 작업해서 보내줘. 음악도 생각해봐라, 막내. 막내가 작업한 게 연결됩니다. 너그 스토리보드에 뭘 넣을지는 고민해봤지? 예, 저 여기다가 글씨 넣으려고 했어요. 아, 이렇게? 글씨는 템플릿이 있냐 아니면 네가 만들어야 되냐?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야, 이 사이는 트랜지션 낭중에 줘라 부사수. 여기 트레이닝 다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게 종합 쉽게 얘기하면 반상회 나랑 옆집 형님이랑 위층 아저씨가 조그만한 그쪽 저기 반저 반창 반상회 하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저기 저 죄송한데 저기 예, 통장님 우리 저 반장님이겠네 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원래 팀별 작업은 이렇게 작업을 해요. 아나 여기 안 봤네 부산 아 저기 전라도 분이신 것 이건 맨 마지막에 붙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 얘 언제 가져온다니? 저기 야야야야 너너 압축 파일 더블 클릭한 그런 느낌일 거야. 야야 막내야 내가 띄워놨으니까 빨리 여기서 마무리해 빨리 12시까지 보내라고 난리가 아니다. 죄송해요 팀장님. 어휴,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야지. 저 30초짜리인데요. 아이 너 이렇게 대충 할 거야. 자, 보이시나요? 자,
부사수한테도 좀 얘기해야 되겠네. 야야, 얘 막내가 45초짜리 만들어 갖고 왔다. 얘좀 봐라, 얘좀 봐. 보겠습니다. 그럼 전 뒤에 빠질게요. 야, 이 녀석이 45초짜리? 이게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압축 파일. 전 팀장입니다. 저기 우리 아까 저기 막내가 물어봤는데 60초짜리 만들어 달래요. 60. 예, 요 자리. 오. 예, 어쨌든 여기 보셔서 자, 여기 이제 엔딩 전인데요. 막내가 여기까지 했네요. 막내가 여기까지 했네요. 59초. 아유, 잘했다. 59초. 여기 딱 끝났죠. 59초. 정확히는 1분이죠, 1분. 0, 땡. 1분. 1분 딱 찍자. 요 위치가 딱 1분 위치. 원래 이제 없는 자리는 없는 만큼 음악으로 좀 끌어준다거나. 야, 부사수. 자, 더블클릭. 야, 부사수 좀 끌어줘봐라. 그거 끌어. 조금 더 빼봐. 음악으로 깔아도 된게. 혹시 이거 보고 계신가요? 네, 팀장님, 제가 뺐습니다. 아, 그래. 시간 맞춰달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야. 야, 떨고. 1분 나왔죠? 1분 나왔죠? 음악 깔고 위에 자막 넣고. 아,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화면상에는 뭐큰 우리가 넣은 건 아닌데, 제가 컨트롤 L 누르고 있습니다. 에이, 같이 싸서 컨트롤 L 해도 상관없어요. 야, 막내가 인제 갖고 왔다. 자, 혹시 이게 이제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시니까, 제가 저기 월요일 날 평가 보실 때는 글씨 템플릿을 지금 소개하기에는 앞에 시간을 제가 까먹어서요. 렌더링. 앞에 미리 엔터 키를 미리 쳐놓으면 좋은데, 이 막내가 작업한 것까지 렌더링 떠안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따로따로기 때문에 뭐 막내 오라고 한 다음에 더블클릭, 지가 하고 싶으면 편집시키고, 야, 그 다음에 너내 부사수, 얘한테 부탁을 해서, 야, 너 여기 마무리를 좀 깔끔히 해줘야지 해서 그 내용에 맞게 최종 편집 얘만 남기고, 이제 내가 작업하는 거 하는 거야. 하다가, 야, 막내, 너이 똑같은 영상 계속 쓰면 어떡하냐?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봤어야지. 편집한 거는 내용이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이런 거가 바로 이제 실무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너 여기서 쓰지 말고 여기서 네가 나중에 얹어주고 오디오 깔아주고 글씨 넣어주고. 오케이?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지금 제가 테스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템플릿은 어떤 방식으로 좀 드릴 거냐면,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가 하는 무용 장면이에요. 이건 예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잠깐 여기다가 몇 자만 쓰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막내가 실수했어요. 왜요? 이거 실수는 아닌데요? 너 영상은 우리 모아서 내가 종합 편집하는 데 넣으려고 했는데? 너 여기다 글씨를 미리 써놓으면 어떡해? 자, 보세요. 제가 작업 중인 장면입니다. 야, 막내, 너 여기다 글씨를 넣으면 어떡하냐? 응? 영상 컷 편집 잘하고 내가 여기서 필요할 때 내가 여기서 넣을 거야. 근데 맨날 이렇게 쓰려고 하니, 맨날 이 굴림체를 봐야 되는 이 힘든 현실. 자, 이런 걸 맨날 쓰는 게 이런 이걸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월요일 날 오시면
기본 소스로 템플릿을 드릴 거예요. 여기도 템플릿이 있나 모르겠다. 확대를 하지 말고. 잠깐 또 멈추면 안 되는데. 잠깐. 잠깐 멈춘 듯 하면은 리셋을 누르세요. 야, 이게 템플릿이, 이거는 자기가 쓸때 하는 거고, 템플릿은 이렇게 봐서, 여기 지금 내가 만든 게 여기 있나 모르겠다. 약간 이상한 게 있네. 기본형이 맞네. 아니,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저 우리 막내한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네. 저 막내야, 여기 너 멋지게 한번 네가 디자인해봐. 이거 팀장님 작업하는 종합 최종 편지. 그렇지. 여기서 일단은 소타이틀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야, 서체 좀 바꾸고. 아, 네, 서체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지. 좋아. 오케이. 왜 안 크게 하냐? 이 정도 어때요? 상황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극중. 여기 얼굴 가려. 여러분, 얼굴 가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피해줘야 돼. 어디에 배치를 할지. 어디에 배치를 할지. 자, 어쨌든. 요거 일단 지금 만드는데 좀 고생했어요. 이거는 크기로 이렇게 이태릭 채면 멋지지 않나? 오, 그렇지. 약간 리듬감이 있어 보이지. 조금 글씨 크기 줄여야 되겠다. 근데 맨날 이렇게 고민하거든. 수치를 올려주고 색상은 뭘로 정할까 맨날 고민 고민하면서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평가 이후에 들어가는 우리 이제 본격적인 멋지게 영상 만드는 거에 초반부가 될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야, 너 디자인 전공했다며? 예, 그럼요. 그러면 거기다가 작은 설명 입력. 이게 설명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서체 크기를 좀 줄여주고. 중국의 슝첸젠 발레단 밑에 2000몇 년 발레 뭐라고 할까? 최우수상 수상. 오, 그런 느낌? 예. 근데 지금 들어가는 느낌은 지금은 아닌 것 같죠? 분위기를 봐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서체가 딱 와야 되는데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도 괜찮고 아니면 똑같은 느낌인데 백그라운드를 까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잠깐 잠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자, 뭐 저 정도 일단은 한번 저 정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뭐 그림도 넣어도 돼. 그림도 넣어도 되는데 이런 느낌 그대로를 바로 이 친구가 간직하고 있다면 이 녀석이 바로 우리의 두구두구 써먹을 수 있는 템플릿이 돼요. 이 템플릿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끝나기 직전에 이게 마무리 영상이니까 잘 봐주세요. 마우스를 오른쪽 한 다음에 내보내기. 앞으로 뭔가 템플릿 형태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 꼭 참고해서 꼭 후반부에 이 장면 꼭 보세요. 데스크탑에 이거 말고 이거는 얘네 공간이고 이건 내 폴더 찾는 거야. 로컬 푸드, 로컬 드라이브 바탕화면에 내가 만땅한 자리 자꾸 치주면 직접 찾아도 돼요. 비디오에 이거 자료방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자료방? 예, 자료방에 이거는 소타이틀
1-라고 써놓고요.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너 내보냈니? 네, 내보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쓰는지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잘 봐. 뭐 제가 역할극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 쓸데없는 애들이 많아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요, 인스톨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 눌렀습니다, 팀장님. 그럼 너 어디다 저장했니? 저 이건데요. 그래, 더블클릭해봐. 더블클릭했어요. 뭔가 하나 추가됐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좀 펼쳐봐봐. 튀어나오는 상황, 이건 뭐야? 여기 이제 배우는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이 만들어가 본것 같습니다. 원래 쓸데없는 거 지워놔야 돼요. 너무 많은 애들인데. 이거! 너 이거 보고 있지? 자, 멈추고 이거 잠깐. 원래 이런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런 애들은요, 이제 영상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 껐다 키든 이 파일을 갖고 있다가 원하는 부분에게 던져놓으면, 저리 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소타이틀.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아이고. 우리 집에 와. 바꿔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김효주 외 5명. 오케이. 이거는 이제 이거 받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의미에 맞게 만든 건가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이상하게 만든 외국 애들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제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면 타이틀도 그렇게 만들면 좋을까요? 타이틀도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나중에는 얘네들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그게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라고 해요. 잠깐, 이거 세이브하고, 이거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 때나 앞에 했던 걸 열어봐도 똑같은가요? 예, 여러분, 얘는 지우지만 않고 아까 백업만 해주면, 이거 했던 거, 이거 스토리보드 이야기를 제가 강좌 떴던 것 같은데, 자, 야, 요즘에다가 타이틀 넣어봐. 쓸데없는 거 버려야 돼. 지우지만 않으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이것도 이제 처리하는 방법 깔끔한 거 나중에 가르쳐 줄게. 야, 이거 빨간 버전 만들면 어때? 빨간 버전, 맨날 할 때마다 빨간 버전. 어이구, 그냥 빨간 버전, 그냥. 그래요. 그럼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든가. 야, 잠깐. 이거는 파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며? 예, 네, 맞습니다. 파일로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들. 비디오, 문서, 영상 편집. 이게 실은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건데, 그럼 나는 이거 레드 버전이라고 해야지. 이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을 잘 정해놔야지. 저도 하나 만들게요. 그래. 자세히 좀 보자. 여기 가서 봐야 되나요? 너무 땅꼬마를 안 보여. 여기 가서 눌러야 돼. 야, 애기야. 뚜뚜뚜 눌러먹고 요 자리 가서. 너도 이왕이면 저기 여기도 버전을 좀 바꿔봐. 이런 느낌 어떠세요? 그래, 그냥 괜찮아. 자, 이게 보이는 대로 마우스 오른쪽. 이거 제가 두번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이용하실 기회 많습니다. 같은데? 같은데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레드. 오케이. 막내 이거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라. 네,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온다고 했냐? 바로 여기서는 이 자리 가셔가지고 이걸 누른 다음에 레드를 더블 클릭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일련번호 왜 만들었니? 찾기가 쉬워서요. 1번, 2번, 3번. 딴 사람들 어때요? 뒤죽박죽만.
기억, 니은, ABC 순이라 1, 2, 3. 내가 아는 스타일 찾기가 쉬워요. 자, 어디든 던지면 나중에 글 바꿔서 스타일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예, 여기도 원한다면 스케치 잘하기, 뭐뭐뭐뭐 하기. 어때요? 편리한 기능이죠. 자, 해서 지금 예, 멋진 타이틀 외에 오션 그래픽 템플릿 사용하는 부분까지 힌트 좀 드려봤고요. 여기 방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그대로 해드릴게요.